암호는 뭐예요, 선생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2세대 암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키를 비밀키라고 부르는데 네. 동일한 비밀키가 있으면 암호문에서 원래의 평문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금고는 그런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제공을 하죠. 우리가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닫고 금고를 열쇠를 잠그면 돈 안에는 안전하겠죠. 누가 그렇죠. 이걸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꺼내려면 당연히 이 똑같은 열쇠로 다시 열면 이 안에서 우리가 넣었던 물건을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데이터 세상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금고에 데이터를 넣고 열쇠로 잠급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에 올려놔요. 네. 그러면 이거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아가는 사람이 내용을 알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추후에 금고에 열쇠를 전달을 해주면 그 내용을 다 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잠그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하고 푸는 과정을 복호화 그리고 이제 그때 필요한 열쇠를 비밀키라고 부르는데요. 네. 처음에 암호화 과정에서는 암호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가져가더라도 안전하다가 비밀키만 건네주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초에 사용되었던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 네. 그러니까 이제 패스워드 말고 암호는 시저 암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시저 암호는 알파벳을 그렇게 대체하는 겁니다. 네. 단순 대체 암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암호는 2000년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이제 2000년 전에 시저는 어떻게 했냐면 평문이 있으면 알파벳의 수열이 있으면 알파벳을 세자 뒤에 알파벳으로 대체하는 암호를 고안을 했습니다. 아, 그게 시저가 쓰던 암호라서 시저 암호예요? 네, 시저가 가족과 측근들하고 썼던 암호라고 해요. 예를 들면 A는 B, C, D가 되고 B는 C, D, E가 되고요. 물론 Z는 A, B,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네. A, B, C, D를 이제 D, E, F, G 이렇게 암호를 하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문이 있으면 거꾸로 뒤로 세 칸을 이동을 하면 이제 평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키 3 대신 4나 5, 뭐 7, 12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너무 가짓수가 적잖아요. 네.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서 다 조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쓴 이제 암호가 이 26자의 알파벳을 다른 26자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가짓수가 26의 계승, 26의 팩토리얼이 돼서 대략 4 곱하기 10의 26승?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좀 맞추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예. 저거는 에니그마라는 기계인데요. 아, 에니그마. 2차 세계대전 때 널리 쓰였던 암호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암호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훌륭해서 즉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자기처럼 생겼다고 하셨는데 타자기처럼 실제로 치면 돼요. 그러면 평문을 치는데 암호화되지 않은 말을 치는데 그러면 타자기에는 암호문이 찍힙니다. 그게 암호화네요, 그러면. 암호화하는 기계인 거죠. 아, 그럼 복호화는 어떻게 해요, 저 기계는? 놀랍게도 저기는 똑같은 키를 세팅을 해놓고 암호문을 치면 평문이 나옵니다. 대단한데요? 아. 네, 기계가 두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기계에서는 A를 3으로 보내고 B를 4로 보내고 이런 규칙이 저장돼 있는 건가요? 네. 규칙이 저장돼 있는데 네. 그 똑같은 규칙을 계속 쓰게 되면 저 네. 기계만 훔쳐가면 네. 이제 암호가 해독되겠죠. 네. 그래서 저기엔 비밀키라는 걸 넣어서 그걸 계속 바꾸나 보다. 예, 첫 번째 글자를 암호할 때 암호와 두 번째 알파벳을 암호할 때 암호 네. 세 번째 알파벳을 암호할 때 암호를 다 다른 걸 씁니다. 고전적인 2세대 암호 중에는 가장 복잡하게 만든 암호였고요. 네. 우리가 암호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암호가 승패를 가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무선통신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유선통신은 도청이 꽤 어렵겠죠. 뭔가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무선통신은 비행기가 추격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에게 명령을 전달하면 우리 비행기만 들을까요? 적군의 비행기도 듣겠죠. 암호가 꼭 필요한 그런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암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독일군 측은 이런 훌륭한 암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전략 전술을 활용하게 되었던 거고요. 반면
이 암호가 깨지면서 독일군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에니그마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그 통신을 내보냈는데 네. 그거를 연합군에서 다 풀어냈다는 거죠?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일화가 앨런 튜링의 영화도 이제 유명했었는데요. 앨런 튜링이 이 암호를 해독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 영화 보셨어요? 이미테이션 교수님도? 게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봤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에 보면 그 앨런 튜링과 여러 수학자, 물리학자, 언어학자 등이 모여서 암호를 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에니그마 기계를 입수를 해서 원리를 분석하고 그러더라도 이제 비밀키가 없으니까 깰 수 없었는데 앨런 튜링이 이제 이것을 깨는 수학적 이론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콜로서스라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콜로서스. 네, 네. 사실은 그 콜로서스라는 기계가 지금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네. 암호학은 잘 모르지만 암호가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뭐 이런 거잖아요. 알파벳 A를 숫자로 대응시키고 B도 또 특정 숫자로 대응시키고 그러면 그 숫자들의 열을 보고 반대로 해독을 하는 거일 텐데 이 변환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도대체? 앨런 튜링은 이런 암호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독일군이 그 당시에 이제 암호를 할 때 어떤 패턴을 추정을 했었는데 날씨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weather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암호화 방식은 모르는데 암호문과 그거에 해당되는 평문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로부터 암호화 방식을 추정하는 역으로 다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군요. 예, 암호화 키를 추정하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현대적인 이제 2세대 암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AES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준 암호들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암호들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아, 네,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니그마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네, 실제로 현재 암호가 추구하는 암호 안전성은 네.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해독을 해야 풀까 말까 한 수준 이런 정도를 타겟으로 합니다. 네. 2세대 암호를 벌써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세대 암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성은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네. 기능성을 추가하는 것을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네네.